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동남서로 탁 트인 조망이 아주 시원시원한 토목기반공사가 완료된 186평의 토지에 매매가 2억 400만원의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지는 왼쪽 사진처럼 금봉대로로부터 300여 미터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토지의 모양은 직각 삼각형 모양이네요.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금봉대로의 커브길 코너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금봉대로의 코너입니다. 앞쪽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진행하면 연수동, 알림동, 용산동을 거쳐 호암 택지로 연결되고요.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진행하면 연수동, 금능동, 칠금동, 목행동으로 이어지고 3분 거리에 충주시청이 있네요. 저 앞에 절대 감속 표지판 뒤로 보여지는 주택지는 현재 충주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안담 151 전원주택단지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의 뒤편에는 현재 이천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본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 중인데 요 대로와의 연결을 위해 저 앞산에 터널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차를 타고 전원주택지로 이동하면서 진입로를 보여드릴게요. 금봉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중인데요. 대로로부터 전원주택지까지는 1분 거리이고요. 약 3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엔 시청에서 도로용지 등에 대해 기부 체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각 필지의 택지 소유자들이 도로용지를 안분배분해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요 전원주택단지도 예외는 아닐 테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 용지의 면적은 186평인데요. 이 중 본주택지의 면적은 156평이고 도로용지 지분 30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도착을 했네요. 차에서 내려 촬영을 해볼 건데요. 나가기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요 도로를 통해 진입을 한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연수동 계명산 자락입니다. 요 앞에 컨테이너 박스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곳이 2단으로 조성된 오늘이 소개 토지 중 2단이 되겠고요. 2단 토지의 서쪽인 오른쪽으로 약 1.5m 정도가 낮게 조성된 1단 토지가 위치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풀은 아닌 듯 보이는 식물이 잔뜩 우거져 있네요. 마인 듯도 보이는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여기가 직각삼각형 토지 중 1단이 납작한 부분인 겁니다. 풀숲이라 나아갈 수가 없어 남쪽 전망이 살짝만 보이는데도 조망이 나름 괜찮죠? 1단의 토지 보셨고요. 이제 2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1단 토지와 2단 토지의 낙차는 약 1.5m 정도 됩니다. 지금 1단의 토지를 둘러보는 중인데요. 1단 토지의 면적은 약 100여 평이 되어 보이고요. 주택지의 전체 길이를 설명하자면 도로 쪽의 길이가 46m이고요. 동쪽 면의 길이가 19m이고요. 남쪽 면의 길이가 42m이네요. 이 토지의 현재 지목은 임야이지만 나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건폐율은 20%입니다. 본 택지의 면적이 156평이니까 건축면적 31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죠. 아까 보신 진입도로 아래에 오수관, 우수관을 비롯하여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어서 그냥 설계만 떠서 건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전원주택단지는 앞택지와 뒷택지와의 낙차를 상당히 크게 조성했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앞택지에 2층 주택이 떡하니 자리하더라도 뒷택지 주택의 조망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듯 싶네요. 이제 이 전원주택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사방의 전망 한번 둘러볼까요? 북쪽편의 조망이고요. 서쪽편의 조망이고요. 남쪽편의 조망이고요. 동쪽편이 조망이네요. 아, 그런데 택지의 북쪽편으로 통과하는 도합선을 보시면서 에이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요 택지로부터 도합선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m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상 시내 중심부에 근접한 것만 해도 아주 고마운 마당에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시원스러운 조망에 더해 동과 서로 펼쳐지는 조망 또한 일품인 전원주택지의 소개를 마칠 건데요. 전망 좋은 전원주택지 또는 카페 용지로 한번 고려해 보시죠. 충주 시내와 금봉산, 계명산이 남향으로 시원하게 조망되는 계명산 자락의 토목 완료된 택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614제곱미터로 186평 되겠고요.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요.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요. 지형은 동서 세장 준사각 평지 지형입니다. 방향은 남향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 겸 카페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43만 3천원, 평당 매매가는 110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2억 400만원 되겠네요.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펼쳐지는 뷰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멋진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지입니다. 시내 중심부까지 불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전망 좋은 전원주택이나 카페의 용지로 아주 최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